된 거야? 그럼 이제 질문한다. 그럼 내 첫인상은 어땠는지 말해줄 수 있어? 아, 너무 좋아하지. 너무 좋아하지. 함정이 숨어 있었구나. 지금 모든 상황이 나라는 웃긴 것 같네. 지금 이 상태가 된 나라는 막을 수 없어.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할 것 같은데? 아니야? 할 수 있어? 나는 방송인, 프로 너 성장했구나. 방송인이니까. 그럼 한 번씩 방송하다가 제일 힘든 게 이렇게 웃음이 터지면 채팅창을 안 봐야겠다. 채팅창이 너무 웃겨. 아, 그래. 그러면 더 신나서 치게 되는 거 아니야? 안 봐야겠어. 못 자꾸 볼수 있어? 이렇게 하고 하면 될것 같아. 뭐가 그렇게 웃기니? 아니, 모르겠어, 나도. 현우 오빠 첫인상은 나는 TV로 봤지. TV로 봤지. 그때는 이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못 했고, 진짜 소녀 팬의 느낌이었지. 아, 그래서 우리 처음 만날 때 엄청 기뻐하더라고, 아, 너가. 그치. 거의 그리고, 엔돌핀이 막. 맞아. 엄청 활기차게 돌아다녀가지고, 진짜. 너무 신기했어. 그때는 나도 신기했어. 뭔가, 진짜 연예인인 거잖아. 연예인을 만난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었지. 지금 이렇게 또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게 새삼 또. 맞아. 그리고 내가 왜 너가 기억에 남았냐면, 너가 그렇게 하고 나서 너 이름을 알게 됐거든? 그런데 너가 오레프라는 거야. 그래서, 그랬지. 아, 오레프.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아, 근데 너가 그치. 엄청 활기차게 돌아다니고 막 그런 에너지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큰 걱정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 옆에도 서 있는 거고. 앉아있지. 맞아, 맞아. 서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앉아있지. 이런 건 관용구라고 하는 건데, 아니야. 그, 비유적인 표현이야. 뭘 비유한 거야? 내가 앉아있는 게서 있는 거 같아? 아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어떻게 이겨보려고 했는데 잘안 되는구나. 아니야, 나라 아니야.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속삭이지 마. 미안해. 재밌네, 되게. 네, 다음 질문. 앞으로의 꿈, 앞으로의 계획. 꿈. 앞으로의 꿈은 나는 지금은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수련하고 있지만 언젠가 다시 한번 프라이데이 뭉쳐서 함께 활동하고 싶어. 지금 내 말에 뭐가 웃긴 게 있는지 말해줄 아니, 수 너무 있어? 그렇게 나 감동적인 일이야? 이럴 수가. 너 정말 프라이데이를 좋아하는구나. 울지 마, 괜찮아. 나라가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한 친구야. 말라고요. 괜찮아? 괜찮지 않은 것 같은데? 말을 걸면 더안 좋아지는 거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다음 질문이 없다는데? 내가 이렇게 넌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 없다고? 힘든데. 있겠냐고, 지금. 있겠냐니. 나라야, 나 현우야. 나 그래, 맞다, 그랬지. 현우라니까?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채팅창 질문. 채팅창. 현우, 어떤 장르 노래 좋아해요? 저는 하는 건 지금 케이팝 하고 있지만, 아, 그렇지. 케이팝이지.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힙합이야. 랩, 요, 예. 되게 너무 나 잘하신다. 원래는 아이돌 연습생으로 들어왔을 때는 아, 힙합을 하고 싶었거든? 진짜? 그런데 기획사 사장님이 엄청 말리시는 거야. 기획사 사장님이? 우리 기획사 사장님도 있었어? 나 옛날 연습생. 아, 진짜. 아, 되게 여기저기 많이 갔다가 맞아, 맞아. 난 왔구나. 꿈이 있었거든. 있었다고? 아, 그러니까 큰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 아이돌이 되겠다는. 약간 그래서 쇼미더머니 같은 맞아, 맞아. 그런
그런데 좋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샤이닝 스타 스쿨에서도 내가 진지하게 이야기했는데 다들 장난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상처가 조금 있어. 요. 그렇구나. 응. 너 혹시 이 이야기도 웃긴 거니? 아니. 나는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안 웃겨. 앞을 보고 얘기하면 안 돼. 아, 알겠어. 미안해. 응원복 만들어주신대. 와, 좋아하는 모양이랑 색. 와. 이건 너한테 물어보는 거 아닐까? 아, 나야? 나는. 아, 형이. 나야? 응. 미안. 오빠, 형 오빠.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줬네? 아니. 아니야. 나는 마이크 모양이 좋은 것 같아. 멋있다. 그래서 만약에 응원봉으로 내 팬들이 와준다면 다 같이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마이크를 나한테 주고 나도 그 팬들한테 맞아. 나도 팬들한테 마이크를 주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좋아하는 색은 내 머릿결 같은 노란색? 골드 노란색. 맞아. 그런 거 좋아.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소원 성취해 볼까요? 힙합 런데. 랩이라도 지금... 아니야, 하지 마. 아, 하지 마. 하지 마. 알겠어. 일발 장전했었는데 고맙다 나라야. 이제 끝날 때 할까? 아니 그 다음 질문 한번 볼까? 끝날 때 방송이니까 한번 하자. 힙합. 현우는 힙합. 반려동물 키워요? 라는 질문이 있네. 저는 키우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너무 키우고 싶은데 지금은 스케줄이 없어서 집에 있지만 나중에 엄청 바쁘게 되면 또 반려동물이 혼자 있는 건 너무 안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못 키우고 있어. 현우 오빠 지금 혼자 살고 있어? 나? 나 지금 혼자 살고 있지. 아, 그렇구나. 나 프라이빗 않는구나. 기숙사를 내가 쓰고 있어. 다 나갔거든. 근데 혼자 살면 확실히 모르겠어. 혼자 살면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 약간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나갔을 너무 외로우니까. 맞아. 데리고 다닐 수 있으면은 키워도 맞아. 되지만 혼자 살면 확실히. 그리고 동물 얘기하니까 진짜 어떤 동물 좋아해? 만약 나? 키워도 된다면. 만약에 키워도 된다면. 된다면 뭔가 시간도 나는... 되게 많고 놀아줄 수 있어. 그러면 나는 난 조금 마이너하긴 한데 여우를 키워보고 싶어. 근데 여우가 엄청 키우기 어렵다고 하더라고. 반려 여우. 반려 여우. 근데 반려 여우는 산책을 할 수가 없대. 왜? 그 낯선 환경을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겁이 되게 많구나. 맞아, 겁이 엄청 많아서 낯선 환경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데. 되게 민감하구나. 맞아, 엄청 민감해. 뭔가 우리가 알고 있던 여우의 이미지랑은 또 되게 다르네. 맞아. 여우는 뭔가 육식 동물이니까 좀 이렇게 막 세고 이럴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맞아. 엄청 여린 여린 동물이더라고. 그렇구나. 좋아하는 간식이 뭔가요? 좋아하는 간식은? 빙수님께서 질문해주셨어. 눈치 챙겨야 될 것 같아. 그래? 그럼 나는 빙수요. 그렇지. 잘한다. 적응 되게 빨리하네. 아, 엄청 빠르지. 너무 빠르네. 좋네. 나도 아이돌이잖아. 이래서 사람의 경력직을 쓰나 봐. 그러게 말이야. 되게. 뭔가 살짝 슬프다. 그리고 현우 오빠 내가 응원봉 꼭 만들게. 내가 잘 만드니까 트위터에 보면 다 있으니까 꼭 봐줘야 되고 내가 열심히 금색 마이크 모양 만들게. 유유 꼭 봐줘. 내가 평균 2시간 이상인데 내가 중간에 바쁘거나 3일이 걸리거나 늦어지지만 봐줘야 되고 계속 울고 계셔 람쭈님께서. 울지 마세요. 며칠이 걸리든 꼭 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 만들어주시면 볼 거예요 아마. 맞아요. 그리고 닭갈비 대 막국수. 닭갈비 막국수? 나는 막국수. 막국수도 근데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이지 않나? 맞아, 여러 가지긴 한데 닭갈비도 좋아하지만 그 두 개를 하자면 나는 면 종류를 좋아해. 면을 좋아하는구나. 면을 좋아해. 그렇지. 면, 그래서 여름에 뭔가 면은 훅훅 들어가지. 맞아. 현우님 다음에 야구글러브 보내드릴게요. 시합 때 쓰다 일본에서 주문한 모리모토 글러브 있어요. 사인해서 보내드릴게요. 다음에 보낼게요. 조랑코님께서.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우와. 근데 글러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일단 주문을 해서 맞아, 일본에서 받은 거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현우 샤이닝스타 멤버들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샤이닝스타 멤버들 중에서는 선생님들도 괜찮아. 아, 그래?
우리 그 전체를 전체, 말하는 것 같아. 우리 학교 전체. 혹은 나는... 그 판다라면 PD님도 괜찮고. 아 그래? 거기까지도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엄청난데? 나는 아까도 그랬지만 마이너한 걸 좋아하거든? 아. 나는 빅제이 선생님이 좀 정이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는 마음은 아닌데 다들 빅제이 선생님이 엄청 노력하는데 그걸 잘 안 봐주시더라고. 와! 키레이서님이 3,000원 상금을 예쁘기를 등록하셨습니다. 어? 저거 뭐예요? 예쁘기가 뭐죠? 어? 저거 뭐예요? 할 수 있겠어? 나? 나는 예쁘긴 힘들어. 아니야. 아 물론 지금의 나도 예쁘긴 하지만 너도 한번 보여줄 수 있잖아. 아니 이거 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퀘스트라고 아까 본 것 같은데 퀘스트면 어떤 거야? 아 그러면 예뻐야 하는 거 아니야 말 그대로? 아 그래? 3천만큼 예쁘면 3,0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어, 도로 가져가실 것 같은데 약간. 아 그런 거야? 아, 그렇구나. 우리는 받지 못하게 되는 거야. 아니 걸까? 어떻게 하는 거지? 알려주세요. 퀸 애사님이었나 아까? 조금 예뻐 볼까? 우리 같이 붙어서 뭔가 사진 같은 포즈를 취하면 아, 좋아하시지 진짜? 않을까? 아 그런가? 내 도끼 이렇게. 뒤로 이렇게 찔러볼까? 그런 걸 바라시는 걸 조금 내가 이런 표정을 지으면 되는 거야? 아 나란 이거 뭐예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8분 50. 아 저 시간 안에 예뻐야 해. 예쁜지? 이걸로 3,000원은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아? 그러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 뭔가...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더 없어? 나라야 너 프로잖아. 너 더 잘할 수 있잖아. 너 더 할 수 있는 애잖아. 찍찍해. 아 미안해 나도 모르게. 꽃받침 어려운데. 꽃받침 아 내가 받쳐줄까? 먹는 거 보여드릴까요? 아아아 아. 그러니까 나라야 아니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다른 캐스트를 주세요. 할 수 있는 뭐 현우 오빠 힙합 이런 거 랩 이런 거. 아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잖아. 속이 안 좋아졌대.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님이 속이 안 좋아졌대. 날이 더워서 그러신 것 같아요. 찬물 많이 드시고 시원하게 네 시원한 곳에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 현우 오빠와 함께한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 그럼 이제 우리 신나는 닉네임 부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 고서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빙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멍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람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란코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햄찌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엘리아 소피아 피아 님? 피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러시아 저분은 어떻게 읽는 걸까? 옛날엔 읽을 수 있었는데. 거짓말. 진짜야. 어떻게 읽는 거지? 일단은 조금 있다가. 일단은. 곽찬규 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리 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훈 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라 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멜로디 모이 님 감사합니다. 땡큐. 유진 님 감사합니다. 유진 형 보고 있었구나. 아, 그 고마워. 유진이야? 아, 아리 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킹과 제너럴 충무공 락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샤이닝 스타 러브 10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턴 금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끼가 하는 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아 일러스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윈터1523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훈님 감사합니다. 김주훈님 감사합니다. 자 이분은 이제 번역기의 도움을 러시아어 그 자체로 읽어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스파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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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파파고가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 다음 영상은 당연히 네 올라갑니다. 올라갈 거야. 영상은 당연히 올라갈 거고 오늘 방송은 그러면 영상으로 또 한 번 더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모두 모두 안녕 바이바이 안녕 예.